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 네. 한동훈 대표한테 억지로 쌩깔랑 억지로 쌩터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큰 사안이라는 그러니까. 점을 말씀드리고 주의하십시오. 끝.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나왔다, 민영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네. 캠프에서는 그 국민통합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네?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그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흘 만에 사퇴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발언 때문에 사퇴하셨죠? 그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다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네. 사퇴해라, 이준석 무관수행해라 이런 말들 계속 올렸다가 윤석열 캠프에 세촉되셨죠? 아 그건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그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캠프에 그러니까 그 조직 활동을 위해서 제가 자진 사퇴한 거예요. 이따 이렇게 사고 쳐놓고 그다음에 사퇴하신 건데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러면은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방송 보면은 그럼 누구랑 정무적 역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그럼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 얘기한 거 보면은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귀 끼고 거짓말한다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설득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띄워드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답변 못하시겠죠. 정부 역할 하시겠다 그랬는데 모든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으니까 지금 뭐 역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코바코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업무에다가 정무적 역할 하신다고 쓰신 거잖아요. 전문성 그럼 코바코는요. 방송 관련해서 방송 광고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 있으십니까? 코바코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면요. KBS하고 MBC를 비롯한 방송 광고 판매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광고회사도 아니고 광고기획사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관계를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아 그러니까 그게 영화 활동을 하는 그 조직체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걸 또 그럼 잘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하루아침에 증명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뭘 쓰시고 뭐 때문에 되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재직하는 동안에 성과로서 저는 증명된다고 봅니다. 코바코가 지금 이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거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163억 적자인데 사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경영 전문가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예. 그 적자라는 것은 그 일반 기업처럼 사기업이면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되겠죠. 최대한 흑자를 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 공기업은 공기업으로서의 꼭 흑자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지금 지선의 가치는 아닙니다. 공청계의 빈실 말에 이준석 무슨 답을 안 합니까? 계세요.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잔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추가 질의 하시고요. 이준석 위원님 통 크게 잘 참으셨습니다. 민영삼 증인. 네.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네. 이준석 위원이 우습게 보여요? 국회의원이 우습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하십니까? 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네. 그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잠깐만요. 한동훈 대표한테 억지로 쌩깔랑 억지로 그 쌩깔 억지로 쌩터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쌩깔 아무리 증인으로 나왔지만 억지로 쌩터짐을 잡고 김우영 의원님 지금 이 모습은 국민의힘 위원들도 아무도 응원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저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유, 야 우리가 할 말을 네가 하고 있어. 아까 아니 근데 박준권 의원님 옹호해 보세요 저 태도. 아니 지금 아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저 태도를 옹호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도 안 계세요. 저런 분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이 굉장히 잘 참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우영 위원님이 그걸 문제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우영 위원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증인을 옹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증인 선서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뭔가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특혜해야 된다. 이건 기본으로 저희가 다 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준석 위원과 민영삼 증인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로서는 이준석 위원께서 어떻게 저렇게 참으시지? 할 만큼 인내심 있게 잘 참으셔서 제가 중간에 제지하지 않고 그 답변 태도나 위원이 질의하는데 끼어들고 위원님보다 증인이 더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지적의 과정에서 또 저한테 끼어들고 덤비시고 그 과정에서 쌩깐다는 표현까지 동원하시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거는 국회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의하십시오. 끝.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법사위원장님께서 저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계속 그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의사진행 발언이라면 또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털리게 생겼다. 지금 방금은 조배숙 의원께서 본질의를 하는데 본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들에 대한 상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주진 의원님 예. 발언 시간 될 테니까 잠깐만 멈춰주세요.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배숙 의원님과 무관하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40만 왔고 자동 분류가 돼서 법사위로 왔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사위에서 기왕 한 일이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꾸 불법을 주장하거나 위원장이 무슨 편법을 사용해서 하는 듯한 그런 것은 자제해달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용을 주장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법사위에서 법대로 진행되는 회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 비난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하면서 내용상 얼마든지 주장하시라고요. 그것이 못마땅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랍니다. 네,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본질의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법사위원으로서 질문하는 시간이 보장돼 있잖아요. 이게 질의 순서나 답변 토론이라는 게 서로 쌍방간에 공방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 의원 이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발언이 국민의힘 의견인데 상대방 측이나 민주당 의원들께서 반론을 제기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사위원장께서 그 질의 순서를 무시하고 들어오셔서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 시간이나 공정성이나 진행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순서가 아이고, 위원장님 순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매번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서는 그게 어떻게 공정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언 정지시켜주고요. 아니 시간 보장한다고요. 시간 보장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위원장은요 국회법상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 권한이 다 있어요. 국회법이 다 돼 있습니다. 국회법 49조 1항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위원장이 진행을 함으로써 진행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말대로 제가 무슨 기계처럼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끝났으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요것만 해야 됩니까? 그게 원칙이죠. 무슨 그게 원칙입니까? 국회법 49조를 읽어보세요. 국회법 49조 1항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52조 2항을 읽어보시고 국회법 145조 1항 2항을 읽어보세요. 국회법 좀 공부하고 들어오세요. 자, 주진우 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